안녕하세요. 저는 SSN 일기 서유런입니다. 저는 황선종입니다. 이곳은 서울 지하철 신림선 관악선역입니다. 이용해 보셨나요? 22년도에 개통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이용 처음입니다. 네, 저도 처음 이용했는데 오늘 갈 곳을 아신 거 있습니까? 저는 눈치로 관악산행을 알고 있는데 정선할 복장은 아닌 것 같고 관악산 계곡을 가시는가요? 예,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. 제가 예. 시원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. 가실까요? 예, 가시죠. 예. 선생님, 관악산 올라가 보셨어요? 물론이죠. 서울에 살고 있는데 한두 번 안 왔겠습니까? 이게 서울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안양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가천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거든요. 세 군데서 가는군요. 예.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는 곳은 여기서만 갈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물이 올라오는 게 이렇게 여기 가운데 여기 꺾여 올라가야 돼요. 관악산 공원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으네요. 아, 나는 이게 등산이나 산책만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가 많군요. 산림 치유 프로그램도 있고 이 옆에 물놀이장도 있고 또 캠핑도 가능한데 여기는 모험숲 체험장입니다. 아, 이 모험숲 체험장은 근데 조금만 젊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난 이거 할 수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그럼 나는 다음에는 우리 손녀, 손녀도 네. 데리고 와서 같이 한번 해봐야 되겠군요. 그래서, 네, 좋습니다. 네. 나무를 그냥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관악산 물놀이장이 오늘 메인 장소인가요? 이렇게 더울 때 사람들이 오고 싶겠네요. 주말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평일이라 오늘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. 수질 검사 결과도 이렇게 보여주니까 신뢰가 가는 물놀이장이라 많이 오겠습니다. 그렇겠죠. 하지만 물놀이장 개장은 7월과 8월에만 한답니다. 최근에 어린이 물놀이장이 많이 생겼답니다.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. 우리 조금만 더 올라가서 발 한번 담그고 갑시다. 예, 그렇지다. 시원하게 발 좀 네. 담그고 가지요. 상영 발장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. 주변에 가면은 화산 정리부터 다 해놓고. 물놀이장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관악산 호수공원이 있습니다. 아,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산행이 되는 건가요? 네, 등산로도 있고 서울 둘레길을 통해서 안양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해요. 둘레길이라고 하니 등산로보다는 비교적 만만한 코스인가 보네요. 네, 산행이 어려운 분들은 한번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저와 함께한 관악산 신림계곡 나들이 어떠셨나요? 아, 계곡이 서울에서 먼 곳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도 계곡이 있으니까 좋군요. 그것도 서초구에서 가까운 관악구에 있던 것이
더 좋은 소식이죠. 옛날에도 왔지만 이렇게 좋은 걸 오늘 새삼 또 느꼈습니다. 네. 손자 손녀 데리고 앞으로 자주 와야 되겠습니다. 네. 예,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다음에 네. 또 만나요. 네, 또 만나요.